이름 얘기하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선생님 내가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아니 선생님 지금 내가 앉았잖아? 네. 근데 지금 계속 내가 뒤에 비추는 형상이 뭐냐면 본인이 김씨 집안이래. 네. 김씨 집안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다. 내 새끼 살려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새끼가 선생님 지금 젊어. 네. 근데 나쁜 놈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무지 마음고생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곶간도 다 털렸다 그래. 맞아요. 야, 이 할머니가, 내가 원래 상담하면서 잘 안 울거든? 네. 야, 눈물이 차.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이냐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 새끼 살려주세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그래, 지금. 나 내 내림꾼 때도 안 울었거든. 되게 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조상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자꾸만 내가 감겨, 그 할머니한테. 내 새끼 이렇게 살 새끼가 아니라 그래. 근데 정말 그냥 나쁜 놈 만나가지고 당했다 그러거든. 근데 난 선생님이 여기 왜 하는지 몰라. 우리는 뭐 이런 사연을 안 받으니까. 내가 좀 물어봅시다. 네. 일단 이 할머니가 김씨라 그래. 선생님 내 김씨가 있어요. 네, 제가 김... 선생님이 네, 제 김씨. 선생님이 김씨야. 네, 네. 근데 그럼 친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내가 살아생전에도 내 새끼들을 못 돌봤다 그래. 그럼 내 아빠가 네. 좀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 내 새끼가 이렇게 살 애가 아닌데 선생님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사람 잘못 만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사기당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 네. 근 한 3년? 네, 네. 4년? 3년이야. 3년. 근 한 3년? 네. 선생님이 미친년 짓거리 했다 그래. 맞아요. 야, 어떻게 살았니? 여기 어떻게 왔니, 선생님? 근데 또 웃긴다. 네. 이게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에요? 나 이것만 좀 물어봅시다. 92년생이에요. 92년생? 올해 32? 네. 3대네. 삼재의 여파도 있었겠다고는 하지만, 네. 야, 선생님 나이로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요 3년이 피크네. 사람 만나서 사기당했어요? 이제, 아니요, 딱히 그러진 않았는데, 요번에 그 남자한테. 언제 만났어? 20년도쯤에 만났어. 20년도면은? 네. 23, 22, 21, 지금 23, 22, 21, 20, 그럼 29부터네? 29에 만난 거네? 네, 그렇다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른, 서른아, 서른둘, 이때가 피크야, 선생님이. 맞지, 내 말이. 사기야. 지금 그 남자랑 사겨요? 아니요, 집 나왔어요. 집 나왔어? 네, 같이 동거 하면서. 근데 나는 왜 이게 하늘 땅을 울려서 나는 왜 선생님이 그 집 귀신이 됐다 그러는데 뭐 혼인을 했어요? 네, 경식만 울렸어요. 식만. 네. 그러다 보니 혼인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왜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미안해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네. 정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몸 주고 뺨 맞은 꼴이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안 뜯겼니? 많이 뜯겼어. 그죠? 네. 그렇다 보니 네. 이게 웃긴 게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약간 그런 사주야. 아, 근데 내 잘못이었구나. 내 탓이구나. 아니야. 그 사람이 남자가 별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 말을 해줄게. 별 말은 안 했어. 네. 근데 선생님이 너무 믿었어. 맞아요.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생님 머리로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이래 이랬는데 괜히 이 사람이 소중했어.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스스로가 이 사람을 포장을 해줬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걸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그 남자 입장에서 가스라이팅은 아니었어. 나는 그냥 이러고 있어. 아 그래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이렇구나. 뭐하구나. 물론 코로나라는 그 시대 상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보니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당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웃긴다. 혼인을 했죠. 네. 같이 살았던 거잖아. 동거, 네. 동거도 뭐 혼인만 해 그냥 신혼살림만 살았다고 내가 네. 할게요. 네. 근데 웃긴 게 선생님 혼자 바빠. 그 기간 동안. 맞아. 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 걔 먹여 살렸어 선생님이. 걔는 배짱이 노름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 남들 눈에는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가. 너 왜 그러고 사니? 네. 너 왜 그래? 걔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럼. 근데 웃긴 게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걸 인정을 하기 싫었어. 맞아요. 네. 왜? 뭐에 씌었으니까. 자 콩깍지가 씌인 콩깍지는 아니야. 그 사람 잘난 거 하나 없거든. 선생님도 알아. 내가 씨발 이 사람을 왜 만나지? 뭐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하나 흠을 잡자면 선생님 자존심에 선생님의 자격지심이라고 내가 한번 깎게. 네. 자격지심에 남들 눈에는 그래도 내 서방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감싸주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그게 측은지심.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선생님 입에서도 거짓말이 나왔네. 맞아요. 남편에 관해서. 네네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렇다 보니 본인만 미친년 댕겨 주위 사람들한테. 야 전형적으로 미쳤다. 야 쟤 왜 저래? 지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또 이제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하고 싶었는데 딱 이거야. 네. 백수가 프리랜서가 되고 이 프리랜서가 사업 구상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원점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난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난 자꾸 사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법정으로 소송이나 뭐 관제 이런 걸 좀 준비해요? 네. 지금 그 형 변호사님 구해가지고 그 형사 고소 지금 접수했어요. 근데 네. 웃긴 게 선생님 주위에 지금 사람이 남아있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도 어쨌든 선생님이 돈을 주고 선임을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죠. 네, 맞아요. 뜨뜨미지근하죠. 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 남자 쪽 그 시댁이라 그럴게요. 네. 시댁 쪽 조상이 선생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아. 쉽게 말해 선생님이 좆되길 바래 지금. 더 불행해지길 바래. 왜? 그래야지 내 새끼가 돌아와도 내 새끼가 뭐 해도 내 새끼 살리자고 조상이 달려들지 남 새끼 살리자고 조상이 달려들지 않거든. 그렇다 보니 저기에 있는 저 김씨 할머니가 자꾸만 가슴 치면서 땅바닥에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보니 힘을 못 쓰시는 겨.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겠네요. 사기당한 겨. 사기 결혼당한 겨. 근데 웃긴다. 이게 진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막 그렇게 외롭지도 않았거든. 네 맞아요. 참 웃겨. 그냥 애기 하나 딱 사탕 줘가지고 유기한 꼴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둘이 뭐 성격이 맞니, 궁합이 맞니, 하나도 안 맞아. 그 새끼는 진짜 이기주야. 속궁합도 안 맞아. 네. 걔는 막말로 지 싸면 끝이야. 맞아. 왜 보통 남자가 그래도 여자랑 할 때 네. 예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개 새끼는 그런 것도 없어. 완전 개새끼야. 네. 발발이도 씨발 그렇게 나네. 냄새 맡고 핥아주고 하지.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 제가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세워주고, 그러고. 뭐가 못나서? 걔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어. 없는 새끼가. 그 새끼는 가오밖에 없어. 허세. 맞아요. 또 웃긴 게 말도 앞뒤가 달라. 걔 말도 더듬니? 어버버대.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버버대 말도 더듬어 쉽게 말해 더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도 더듬어 말해 뭐 흔히 말해 어미 주사 뭐 동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 맞아요 네 걔는 키보드 워리어야 네네네 네. 카톡은 잘할걸 맞아요 완전 말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자기 유익하게 그 하는 것 같아 지 분리할 땐 잘하지 네 수습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씨 어디 가서 좆도 못하는 새끼가. 맞아. 그런 사람을 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든지 애지중지 키워보려고 흔히 말해 바보 왕자랑 무슨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 찍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바보 온다는 장군이라도 됐지. 선생님은 완전 그냥 뒤통수 맞은 꼴이야 지금. 믿었던 사람한테. 아니지 선생님도 믿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는 않았는데 어.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그지. 나의 그 희망을 오히려 더 짓밟은 꼴이죠. 희망 고문하면서. 맞아. 선생님 미안한데 나한테 네. 네. 사기당했다 치고 굿 좀 합시다. 진짜. 왜냐. 선생님한테 지금 굿이 필요한 이유를 내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쨌든 선생님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 집 귀신이야. 남자 쪽. 거기서 빼와야 돼요. 그래서 김씨 할머니한테 힘을 실어줘서 막말로 그 새끼 선생님 찾고 싶잖아. 지금 없어졌니? 왜 찾고 싶단 말이 나와? 뭘 찾고 싶어? 남자. 남자요? 어. 연락은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꿨어요. 계속 연락와서. 어. 찾고 싶나 봐. 선생님이. 제가요? 어. 어.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찾아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겨. 아. 찾아서 내돈내놔라 하고 싶다. 돈도 갔니? 예. 좀 돈은 받고 싶어요. 응. 왜냐면 지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응. 개인회생 중이거든요. 응. 개인회생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좀 신청을 해야 됐어요. 응.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겨 내가. 그 빚도 차라리 응. 선생님이 사치를 하거나 응. 호의호식을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네. 다 그 새끼 똥구녕으로 들어갔어. 네 맞아요. 제가 쓴 거는 없어요. 와, 나 심장이 아프다 진짜. 선생님 너무 짜증이 나서. 야. 다 뽑아줬네 선생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켜줬네. 제가 19살 때부터 모아둔 청약도 깨서 해줬는데 걔는 고마운 거 몰라.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걔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봐. 그것도 중학생 때부터 뭐 좀 사고를 쳤었나 봐요. 응. 사고를 쳤었는지 그걸 다 어머니가 응. 그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잘못을 해도 이렇게 부모님이 응. 이렇게 감싸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지 걘 계속 그러고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사람 만들려고 했지. 네 사람 만들어 보려고.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 그랬는데 네. 근데 선생님이 고치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너무 편의를 봐준 거지. 아 그렇죠. 나 찾아오고 네. 싶어. 차 사줘. 나 이거 입고 싶어. 렛대로 입는 거 사줘. 나 뭐 먹고 싶어. 그래? 선생님 애는 많이 썼어. 공은 많이 들였어. 근데 미안한데 대상이 잘못됐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이런 데 다녀봤니? 처음 보는데 어. 네, 한, 그 당하고 나서 한 번 가기도 했 두 번 가기도 했고 선생님한테 무당하라 안 하지 사람들이? 네? 어떤 선생님한테 무당하라 소리 안 해? 어, 네. 저 안 하, 그런 말 안 하는데 참 그 무당들이 잘못됐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당했나 보니 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김씨 집안 자체가 네. 우리처럼 무당 줄력인 거라 아 그렇다 보니 선생님한테 사람이 따라 들어도 네.
이상한 놈이 따라대는 거고. 인생에 굴곡이 없어야 되는데 네. 자꾸만 인생에 굴곡이 생기는 게 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신바람, 조상바람. 아... 근데 제 동생한테 촉이 좋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이에요. 그렇다면 괜히 오지랖도 넓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와, 너무 진이 빠진다 지금. 너무 이게 조상이 감겨서 진이 빠져. 와, 역대급이다 진짜. 하, 어쨌든 선생님. 네. 내가 선생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그거. 그렇게 해서 선생님 다시 진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게 복수라 치면 그 복수를 도와줄 것이고, 선생님이 돈 받게 원한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그 놈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난 그렇게 신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좀 했으면 좋겠고, 보다 새로운 삶을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궁금하셨던 게 이거예요. 나 근데 나오는 대로 막 지금 짓거렸거든. 그거 좀 답답한 마음에 뭐 그냥 이제 법적으로도 뭐 잘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법이라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사람의 도움이 더 서려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어쨌든 돈 받고 이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자는 심정으로, 흔히 말해 내가 선생님 그만큼 사기 당했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사기 또 치겠니? 어쨌든 네. 선생님 살 수 네. 있게끔 네. 도와줄 테니까 우리 제발 좀 해봐요. 근데 만약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진짜 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 얘기는 우리 카메라 끄고 해요.